안녕하세요. 게임 캠퍼스 부모님입니다. 오늘은 허키님을 모셔왔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 떨어지는 신입들의 공통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힐링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러 오셨는데요. 자, 그러면 취준생 분들이 떨어졌을 때뭐 멘탈 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많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계속 지원을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에 좌절해서 멈추는 순간 그때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 저를 되게 괴롭게 하거든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근데 휩쓸리다 보면은 다음 준비를 못 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계속 지원을 하는데 본인이 실수한 걸 모르고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이번 지원에서 혹은 면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반추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녹음이 가능하다면 면접을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날 있었던 이제 면접을 다시 복기를 하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다든지 이거를 꼭 추천해 드리고요. 그랬으면은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가 꼭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면접이라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밀도 높고 내가 기가 많이 빨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다 기억이 날것 같으면서도 면접장에 나오는 순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도 면접 자리 가면 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어떤 말을 하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끝나고 나도 커피숍에 앉아서 내가 들었던 질문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이게 보통 면접을 못 봤을 때 저는 이러거든요. 근데 면접을 잘 보면 그 타이밍에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합격이다. 이렇게. 어쨌든 말씀해주신 거는 면접을 잘 복기를 해서 그게 필기든 녹음이든, 녹음은 근데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네, 동일한 거예요. 아마 동의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서류를 계속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서류가 떨어질 때는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커트라인.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지금 있는 뭐 팀의 평균보다 훨씬 높다든지 뭐 아니면은 겉으로 티내진 않아도 학력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게 겨격서류가 된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학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회사는 학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나요? 침묵이군요. 뭐 중요시 한다고 하면은 안될것 같기도 한데 엔체의 경우에는 뽑고 나면은 어느 정도 학벌 이상은 가지고 있더라.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블라인드 채용 공고라고 할지라도 뭔가 학력을 적는 란이 없었는데 뽑고 나니까 고학력자가 많다. 전 이런 통계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고학력자라서 채용을 잘 된다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자신감이나 구경수 능력이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를 하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학교를 제가 오래 다녀가지고, 다른 학교에 이제 청강을 들으러 가거나 할 기회도 많았는데, 이제 비교해서 볼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학교의 레벨에 따라서 그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그 학교의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게 학교가 좋을수록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개진하거나 할때 도움이 되게끔 쌓여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고졸이지만 그게 뽑아놓고 보니까 그 친구의 구경수 능력이 훌륭해서 뽑았는데 고학력자인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럼 서류 탈락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서류 탈락이 되면 그 다음번엔 뭘 해야 될까요?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어떤 강점을 좀 통일하는 게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면접관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할 때는 내가 정확히 뭐에 강점이 있는 사람인지를 어필을 못하는 경우에 잘 눈길이 안 가더라고요. 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자소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창의력이 많고 뭐 아니면 문화에 관심이 많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지원한 분야나 뭐 이런 거는 되게 꼼꼼한 게 요구되는 그런 포폴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거나 하면은 잘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거나 할 때도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연출을 한다고 하죠. 좀 네.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가지고 꾸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장점으로 어필을 한게그 팀에서는 원하는 장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지망생 입장에서 그 현업에서 그 팀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 하나의 가능성만 열어두고서 이제 딱 거기에 핀포인트로 맞는 사람을 찾겠다 이러지는 보통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난 이런 거에 강점이 있어. 이런 거를 어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인간 레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수사항이랑 우대사항 중에 필수사항을 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사항이 너무 훌륭하면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필수사항도 우대사항도 다 만족하지 못했는데 의외의 장점을 발견해서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있는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들 말고 또 다른 이유로 서류 탈락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이게 대처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았던 거를 제외를 하면은 딱히 다른 이력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준을 했던 2년 동안 서류를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는 절대 이제 용납 못하는 게 어떤 나이라던가 아니면은 제 서류상의 어떤 특이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서 쓰는 스타일에서도 저도 의문이 나는 것들이 많던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N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정말 회사의 결이 안 맞아서 서류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그 밖에 서류 탈락이 되는 사례에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을지.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을 괴롭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가 못 보는 것들을 남이 이제 찝어낼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계속 갈고 닦고 하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때 그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뭐 이력서 같은 걸 동네방네 보여줄 순 없으니까 본인님이라든지 훌륭하신 선생님들한테 좀 어떤 게 부족한지를 많이 여쭤봐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정말 저는 보이는데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채용을 많이 시키고 채용을 하다 보면 특이한 포인트에서 허점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력서의 오탈자라든지 뭐 문서 정돈이라든지, 내가 예외 처리도 잘하고 콘텐츠 기획도 굉장히 잘하고 밸런스 기획도 수십 멋있게 짜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떨어지는 거라면 굉장히 사소한 곳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쵸. 예를 들어, 내 장점은 꼼꼼함이에요 했는데, 뭐, 네. 맞춤법이 안 맞는다던가, 오탈자가 있다던가 하면은, 약간 신뢰가 안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조심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저는 파일명 보고 이 사람이 취업이 될 사람인지 안될 사람인지 보이더라고요. 그 파일명 보고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또 굉장히 영양가 있는 기획서를 썼네, 아니면 영양가 없는 기획서를 썼네, 양산형 기획서를 썼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일명도 뭐 이거를 신경을 안 쓰는 면접관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취업이라는 게 구직 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를 세일즈하고 광고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애플이라는 회사의 광고를 잘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감정적으로든 아니면은 한눈에 그 제품의 어떤 강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파일명 같은 거에서도 이제 아니면은 문서의 순서를 어떻게 배치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을 썼던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강점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까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본인이 멘탈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을지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이건 제가 취준을 하던 당시에는 저도 잘 몰라서 못했던 부분인데, 일단 내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이 그게 곧
나의 부족함을 증명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면접관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건데, 꼭 필요한 사람이더라도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갑자기 티오가 없어진다든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은 옆에 다른 팀이 더 급하게 뽑아야 될 일이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취업이 안 되기도 하니까, 물론 구직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날아간 거니까 되게 크게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일희일비할 게 아니었다고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뽑는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드리진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서류 탈락을 한게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너무 자책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게첫 번째 같아요. 그냥 이제 뭔가 면접이 잘안 풀렸거나 아니면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자신을 이제 뒤돌아보고, 아, 내가 어떤 게좀 부족했을까 반추해보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내가 자신이 가라앉아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은 이제 가라앉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직 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이거를 탈출할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때 시나리오 강의를 추가로 수강을 해서 듣고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걸까 찾아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활동적인 거를 하나 정해서 그냥 그거를 루틴에 넣어서 따라가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루틴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뭔가 습관을 만드는 거, 내 정신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논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멘탈 케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되면은 멘탈이 추가적으로 부서질 수도 있는데요. 아, 정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첫해 이제 구직 활동에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본일님을 비롯해서 아니면은 실제로 현업에 계시는 그런 팀장급들, 저랑 면접을 보셨던 그분들한테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뭐 실례지만 하셨어요. 네. 뭐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뭐가 부족한 거냐 여쭤봤었어요. 정말 직구군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저의 어떤 부족한 점, 제가 몰랐던 부족한 점들이 이제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해결할,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죠. 그게 보이니까 힘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이걸로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신입 때, 16년, 17년 전에 정말 담배 피시는 현업인들을 찾아가서 제 기획서를 피드백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길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무턱대고 가면 이제 그분들한테 맞아요. 신뢰겠죠. 또 멘탈 케어 방법이나 떨어졌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있을까요? 자신이 그냥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잠깐 멀어져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뭐 계속 취준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안 풀릴 때는 또 잠깐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붙잡고 있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자신의 어떤 능력 외적으로 내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 클래스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체중 감량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쌓이면서 나중에 같은 면접관을 이제 면접 자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사람이 되게 많이 성장을 했고 1년 전에 봤을 때랑은 아주 다른 사람 같다.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저는 이런 활동을 했었던 것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쇼미더머니 같은 거 보더라도 매번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들한테 작년이랑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떨어지고, 작년보다 훨씬 더 연습을 많이 하셨네요. 뭐 괜찮아졌네요. 이렇게 하면 합격이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정진하고 멘탈을 놓지 않고 취준을 계속 트라이 해보는 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취준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탈락이 꼭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1년 동안 실패를 하고 나서 그때 포기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났듯이 이제 언젠가는 다 한 만큼 보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뭔가 안 풀린다면은 조금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래머를 하다가 기획자를 선택했던 거나 처음에는 시스템 기획자를 꿈을 꾸다가 콘텐츠 기획자로 취업을 한 거나 이런 것도 제가 어딘가에 막혀 있을 때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서 이뤄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게 더 지금 옳은 선택일지 계속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고민을 할 때도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히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같이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허스키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댓글에 허스키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전달을 받아서 남겨드릴 테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